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야, 근데 그 얘기 있던데. 뭐 레앙 영입한다고? 사실은 지금은 진짜 탄탄한 중앙 미드필더가 와야 돼, 사실. 약간 모드리치 같은 그런 미드필더가 좀 있어야 돼, 사실. 가겠냐고? 이 새끼 시비거냐? 같은 새끼야? 저런 개새끼들 때문이라도 오늘 무조건 이겨야 돼. 제발! 아, 동아일방에 장난 전화로 맹중 그만해라 진짜. 뒤진다 진짜. 이준수 뒤진다 진짜로. 걔한테 계속 전화와가지고 내가 전화했어. 야, 형 이래야 된다. 전화 끊으라니까. 가을인데 맹미가 이제라고. 그만하라고 새끼야. 형 요구한 거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해. 제발 신고 좀 해줘. 이러니까 형이랑 통화해서 신고 안 할게요. 사랑해요. 맹 이러고 끊었는데 이준수 그만해. 제발. 형 나 속 쓰려서 병원 갔더니 맹류성 식도염이래. 진짜 저거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떤 새끼들이 요즘 맹자 말하려고 저는 짱구의 맹구 말했는데요? 저는 맹물 마셨는데요? 코가 맹맹하다는데 감퇴하나요? 어떤 새끼들이 이제 머리를 써. 어떻게 하냐면 아 스티 형 저 요즘 새에 관심이 많아요. 새 키우고 싶어요. 앵무새부터 맹금류 독수리까지. 아 맹금류 독수리 키우고 싶다. 아 위험하겠죠? 이 지랄하는 거야. 어떻게든 맹자 한번 저 채팅 치려고 이제는 머리를 존나 돌려가지고 별 미친 소리를 다 해 진짜로. 공짜 공짜 공짜라 공짱 맹박자 속이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자 지랄 좀 그만하시고. 예. 맹구 4천억 한골 1어시 황희찬 300억 6골 맹맹맹맹.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만 좀 하라고. 아니 거짓말 안 하고 꿈을 꿨는데 개 X같은 꿈이야. 내가 버섯 농장을 차렸거든. 근데 누가 버섯을 다 뜯은 다음에 거기다 상추를 심었어요. 그래 내가 존나 열받아가지고 상추를 내가 그 트랙터로 다 밀어버렸거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갑자기 그 어떤 농부들이 팬티를 벗고 갑자기 기타 치면서 랄랄랄라 이 뭔 꿈이냐. 아 팬티를 벗었다니까. 근데 보이진 않았어. 또 이거 한 걸 본 적을 못 봤어. 아니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억강기 안토니는 조사받기 전까지는 잘했거든요. 제가 모든 경기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즌 잘했어요. 저 올 경기 봤습니다 여러분들. 개기지마 내 말에. 개기지마 복종이 빨 대가리 숙여 내 말에. 맹박사야 어? 맹맹거리니까 맹이라 해도 맹이라고 발음이 되는. 개기지마 씨발. 개기지마. 모든 경기 다 봤어. 자 책님 오늘 플럼전 이길 수 있나요? 이깁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아, 정말 반대 진짜. 아니 어제도 내가 잠깐 나가가지고 사진 찍어주는데 어떻게 사진 찍은 줄 알아? 형님 내일 플럼한테 털리는 거 생방송 볼게요. 너무 재밌어 요즘 전성기야.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그 팬이면 그래도 형님 뭐 메뉴 중계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라 플럼한테 털리는 거 생방송으로 볼게요. 이 지랄한다니까 지금. 아! 야 레시포드가 없다 한번 이겨봐. 이럴 때 역습할 때 속도 한번 우리가 붙여보자고. 알았지? 레앙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레앙아 너 인생 필려면 맨유 와. 네가 진짜 축구선수 한숨 쉬지 말고 새끼야. 왜 한숨을 줘. 그렇지 달로. 그렇지 오늘 내가 칭찬무새로 간다. 오늘 애들 까지마. 원래 까면 더 힘들어. 호일룬 야 이 새끼. 호일루님 일단 코 푸는 거 인정하고요. 우리 호일루님께서 저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PK를 내주셨잖아요 맨시티 전에. 근데 왜 또 손으로 그렇게 잡으실지. 예 안토니 형 깨방정 그만 좀 하면 안 돼? 아니 이거 뭐야? 어? 아니 얘는 유머 1번지 뭐 숭구리당당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만 좀 해 그거. 그래 나도 짜증내지 말자. 그래 맨날 한숨 쉬고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좋아 좋아 이거 만약에 제대로 못 놓고 홈런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이제 앞으로 절대 짜증 안 내 진짜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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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가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아 즐겁구나 주말이. 렛츠고 맨가 새끼들 부들부들하구나. 아 즐겁구나 주말이. 가! 어 밑줄 서봐라. 오케이 컴온 어? 아니 옵사이드 아니야. 아니 옵사이드 아니야. 아 맥와이어 씨.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제발. 아 맨날 나도 꼴 이거 VR 짜증나 진짜.
제발 심판 제발 보러 간다 자 제발 형님 아, 너 맨날 그런다니까 진짜로. 아 너네 안되겠다 그냥 좀 까여야겠다 진짜. 아씨. 하지만 오늘 칭찬하러 했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잘하면 되지. 자 화내지 말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가자 아 잠깐만. 자 방금 같은 경우도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우물쩡 되는지. 예. 그만 좀 합시다. 예. 안 돼! 안 돼! 거둬! 거둬! 이야! 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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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나라! 와! 와! 나이스! 자, 일단 오나라 잘 막았어요. 좋아요. 아, 뭐해! 씨! 아, 뭐하냐고! 아, 뭐해! 진짜! 빨리 패스! 아, 화내야겠다. 안 되겠다. 화내. 그냥 와. 아, 우리가 골 못 넣으면 또 후반전에 골 먹히고 또 감스 앞지르다 또 끝난다니까 기린 때리고. 제발 부탁 좀 할게. 진짜 제발 부탁 좀 할게. 진짜. 아. 야, 가르나초야. 너 드리블 못 친다니까. 그러면 간결하게 하고 슈팅 때리던가 바로 그냥 패스하고 네가 들어가. 아니, 날두가 애들 몇 명을 배려놨다니까. 아니, 네가 리저브 팀이다. 뭐 그때는 잘했겠지, 2분에서. 근데 안 된다니까. 현실을 좀 직시하라고.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얘도 프로인데 이게 제쳐지겠냐. 빠르게 스피드를 해서 가져가거나 주고 움직이라니까. 그럼 얘가 따라가잖아. 몇 번을 말해. 내가 맨유 이번 시즌 모든 경기 리그컵 다 경기했는데 1분부터 20분까지가 존나 잘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경도 술래잡기 숨바꼭질 기타 등등 그런 거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때 골을 제발 넣어주라고 제발. 그렇지. 개지랄하지 말고 부패야 제발. 아니 존나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지들이 못하면 지네 실력을 안. 이게 뭐냐 어? 어제 뭐 네이마르 스페셜 봤냐? 어제 뭐 플라티니 스페셜 봤어? 되는 걸 알아니까?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 좀만 압박해도 개쫀다니까? 좀만 압박하잖아. 그럼 쫄아가지고 진짜로. 자 자, 그리고 지금 레앙 찌라시 있던데, 레앙아, 고민하지 말고 와. 여기에 너희 저 부패랑 카세미로랑 다 말 통하는 사람 많아. 고민하지 말고 와! 야, 허락할 테니까. 네가 더 높게 올라가려면, 와, 일단 와. 오라고. 오영규 골! 한국이 골 중계해도 됩니다. 오영규 골! 예, 오영규 골. 좋습니다. 어? 오영규 맨유? 야 얘들아 물론 선수가 당연히 언앱이 표출하는 게 당연해. 특히 요즘 세상 아니 옛날 세상부터 선수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봐라. 내가 맨유 오고 싶었을 때 사인했을 때 도장 찍었을 때 힘들다 난리치고 야 이런 위기 때 SNS 올리고 어떤 새끼는. 그리고 감독님도 내가 웬만하면 뭐라 안 할라는데 감독님도 선수들이 잠깐 언앱이 뜬다고 무조건 막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도 말로 풀 줄도 알아야 돼. 내가 감독님 물론 호날두 때도 호날두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전술상으로 자기가 뺐다라고 하지만 맨시티전에서 발안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렇게 뒤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있잖아 손흥민 선수가 자주 하는 거. 나초야 네가 올라가려면 네가 개인기가 많아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있어야 돼. 맨날 잡고 뒤에 주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살사댄 싸우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러겠지. 깜스도 오버 존나 심하네. 맨유 경기 이번 시즌 첫 경기부터 모든 경기 다 봤어. 뉴캐슬 좀 보고 이렇게 화 안 낼 사람 없어. 씨발 새끼야. 야 슈팅을 때릴 거면은 유효 슈팅을 때리기 아니면 좀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 안 되냐? 어? 아니 뭐해? 왜 이런 나가! 왜 이런 나가! 야 왜 이런 제발 왜 이런 제발 나가! 제발 아니 저게 스트라이커야! 저게 스트라이커야! 아니 왜 상대가 압박이 없고 쉬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가냐고. 일로 가면 되잖아. 일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왜 이렇게 돌아가! 와! 진짜! 실시간 승리 확률이 떨어지잖아! 42%에서 35%로 제발! 야, 그리고 패스하고! 아, 좀 하지마! 니가 패스한 거야! 니가 패스한 거라고! 그러면 패스를 처음부터 잘하고 개인기를 잘하던가! 왜 지가 뺏기고 맨날 이 지랄 하는 거야! 아, 시간에 붙으라고 이 새끼야! 뺏겼으면! 패스 잘못했으면! 아! 자, 뭐가 문제일까? 저렇게 슈팅 뚝이 놔둔다니까 지금? 안토니 이 삐발 새끼야, 수비 이거 뭐야? 아, 저 새끼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축구할 때 꼭 슛 때리면 이렇게 발리하는 새끼랑 뭐가 달라? 올려, 해! 아니 부패 형! 아니 몽크로스야. 아니 페베 오베르탕도 그러게 안 올리겠어. 아니 페베는 심지어 좀 라리가에서 잘하고 있어 형. 왜 그래? 얼마 전에 동점골 넣고. 안토니 삐발라마 이 새끼. 어, 저 새끼 개인기 존나. 아이씨, 안토니로 안. 그러니까 이게 오른발도 돼야 되니까 왼발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상대가 세게 하잖아. 아니 압박을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 세게. 근데 이게 되겠냐고. 아니 뭘 잡으려면 붙여서 이러는데 그러면은 항상 생각을 해야지. 근데 맨날 아니 펌퍼에 씨발 펌프 터키 행진곡에 안토니 이 삐발 새끼야? 어? 어? 미쳤냐? 이 새끼 야 진짜 존나 못해. 마지막에 전반전에 살짝 세탁했지. 수비 두 번에 드리블 한 번. 이 새끼 존나 못해. 가르나초. 야, 이 새끼가 제일 심각한 새끼야.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옛날에 진짜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닮았어. 진짜 거짓말 이러고 있어 그냥. 진짜 그냥 이것만 존나. 아니 타겟이면 타겟 닦게 좀 해. 아니 존나 못해 이 새끼. 공격수 3명이 개판이라니까? 자, 한 새끼 팽이 열매 이거 존나하지? 그 다음에 이거 느티나무 나무 열매 로코큐야 개새끼야? 어? 그 다음에 이 가르나초 이 새끼 맨날 빽빽 열매 디디 열매 잡으면 그냥 쫄아가지고 이거 좀 그만해 씨. 오. 아니 너도 안 돼 이 새끼야. 어? 너 닉생이 살짝 빠져있어. 이 형 내가 옛날에 한번 쓰러지고 나와서 내가 세게 못 가겠어. 맥토미 잘해서 빠져있어. 어? 한 번에 혼나자 씨발 새끼들아. 한 번에 혼나자 어? 어우 씨. 야 빨리 빼 도끼도시로 빼. 아니 존나 짜증난다니까. 암열매? 이리와 씨. 맹 나는 아. 야, 네가 봤을 때 문제가 뭐야? 플롬이나 맨유나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뭘 똑같아 새끼야. 맨유는 8등인데. 근데 뭔가 지금 경기력은 둘이 그냥 비슷해요. 와, 이 추갈목 새끼가. 아우 씨. 아니 그리고 자꾸 뭐 치타 2세 만드는 중 그만 좀 해. 뭐 때문에 그런데. 아이씨, 야 저 뭐해 야 저 빼봐. 아우 씨. 왜 여기 누워 있어 얘는? 아 뭘 나 뭔 말인가 했네. 자꾸 치타 짝짓기 온 막 이래가지고 뭔 말인가 했네. 가르나초 좀 그만 까라고. 너는 나를 그만 까. 전주원 이 새끼야. 전주원. 가자 가르나초 올려. 아! 야 전주원 이래도 가르나초 까지 말라고 새끼야. 뒤에 부패 있잖아. 이제 얼마나 패스가 안 되면 패스만 성공해도 나이스야. 존나 웃겨. 원래라면 저런 게 나이스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빌드업 하면서 이제는 패스 성공만 해도 나이스야. 존나 씨. 와! 아, 안토니 미치겠다. 안 돼! 안 돼! 짜스!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윌리안을 막아라. 오!
아, 나 진짜 오나나 절대 안 간다. 이제 진짜로 나 오나나 절대 안 가. 오! 오나나 까는 새끼들 이제 내가 앞으로 같이 간다. 맥와이어랑 앞으로 오나나 까는 새끼들 있어. 나도 오나나 맥와이어 존나 깠었지. 싸가지 없는 새끼. 더 맞아, 더 맞아, 더 맞아. 아, 너무 맞으면 노딱이지. 작은 거 엄마로 간다. 풀놈한테 반코트 당하는 거 맞냐? 맞아. 그냥 인정하고 이기기만 하면 돼. 어차피 시간 지나면 2년 뒤에 2023, 2024 프리미어 11라운드 11월 4일 10시 57분에 일어났던 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인정해. 반코트 맞아. 아예!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자, 슈팅이 약했지만 어찌했든 툭툭 치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야,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되잖아, 되잖아. 아니, 부패 형! 아니, 부패가 아니라 부배네, 이거는. 아니, 부배 형님이야. 어, 패스 너무 이해 안 되는데, 진짜?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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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르다쳐, 나이스! 끝까지, 나이스! 줘야 돼, 줘! 와, 이런 지랄하고 새끼야, 부패 왜 안 쳤어? 왜 이렇게! 뭐해! 나! 이 개새끼야! 아니, 이게 오른발이 안 되니까 저런 거라니까? 아니, 여기서 오른발로 줬으면 됐어, 오른발로! 이렇게 줬으면 됐어, 이렇게! 내가 항상 말했잖아, 저번 영상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확히 호일론 저 새끼 분석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 봐봐! 내 이름은 민규인데, 형 때문에 맨규가 됐다고? 어, 미안. 어, 미안, 미안하다. 어. 그건 할 말, 미안. 이민규, 미안. 이민규, 미안해, 미안해. 그건 할 말이 없고. 아이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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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렇게 때려, 그냥. 오케이, 달로 잘했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자. 아, 패스를 가르나쳐줘야지! 아니면 짧게 부패주던가. 가르나쳐가 침투하고 있었잖아. 아니, 그게. 아... 아니, 그니까 맨유는 산시 조심해야 된다니까. 마운트 저 새끼 산초, 산체스, 마운트 돌아다녀. 달려줘, 달려줘, 달려줘. 올려, 올려. 계산해야 돼. 야! 야, 진짜 한 꼴싸움이다. 진짜 한 꼴싸움이야. 어차피 추가 시간 4, 5분 줄 거라서, 길게 줄 거라서. 제발. 아, 뭐해 부패. 또 또 안 했다 하지마, 안 했다 하지마. 그냥 잘못 인정해 빨리.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렇지, 됐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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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제발 때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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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유 이겼어. 어렵게 이기더라도 역사 쓴 건 쓴 거야. 나이스! 풀론 자꾸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 썼어. 저거 엇가들이다. 내 멘탈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내 멘탈 지금 엄청 단단하지. 엄청 단단하지. 속히 말하는 거의 피부라뇽. 좋았어. 개만. 가만. 괜찮습니다. 나이스! 실시간 승리 확률 풀럼 0%, 맨유 92%, 8%는 무승부를 기대한다는 거겠지? 이 자식들. 하지만 1분 남았다. 끝났다. 되겠냐? 되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네. 나이스 좋고요. 좋습니다. 동쪽을 먹히면 치킨 200마리 뿌릴게요. 안 먹혀. 고작 풀럼 이기고 말 많다고? 부두부두 거리세요? 혹시 지금 부두부두 거리세요? 예? 혹시 지금 부두부두 거리세요? 좋고요, 좋습니다. 예! 오늘 승리!
좋은 승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억압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때려 부수고 그거 버티고 왔습니다. 이제는 탑 6 올라가자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맨유가 이렇게 까였습니까? 퍼거슨 이후로부터. 하지만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팬심, 여러분들의 응원 모두 합쳐져서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맨유 팬이라는 거 밝히기 창피하신 분들 맨유 팬이라고 밝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축구 얘기할 때 토트넘 팬인 척, 맨시티 팬인 척, 레알 팬인 척, 바르셀로나 팬인 척, 미래 팬인 척,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 맨유 팬이다 밝히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승리로서 우리는 6등 가고 원정 또 승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4등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5등 바라보겠습니다. 챔스 8강 가겠습니다. 카라바오컵 떨어졌지만 오히려 경기수 줄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나나 너무 잘했습니다. 맥토미니 너무 잘했습니다. 부페 주장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르나초 아까 전반에 보냈는데 잘했습니다. 오늘 승리 우리의 모두의 승리로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오 맨유 그럴 줄 알았어. 오오 맨유 승리할 줄 알았어. 급하게 지연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승리 너무 즐겁고 그 다음 누구죠? 코펜하겐인가요? 코펜하겐 개발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승리하면 레앙 이런 선수들 오고 싶어 안 달라겠지.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제 내년에 유로 끝나고 그래서 오고 싶어 난리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씨발 I'm out. 어쩔 수 없었다. 어? 내가 너 일부러 너희 싫어해서 그러냐? 미안해 미안해.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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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의 자녀들이요.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 레앙 이 자식, 맨유 오고 싶어서 난리 난 것 같은데. 어, 에이전트 형. 어, 나 맨유 지금 어떻게 좀 이 자식한테 안 될까? 와, 와.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같이 손잡고 가자. 와, 와, 와. 아 오케이. 아 오늘 진짜 이 경기 초반부터 멘탈 나갈 뻔했지만 잘 이겨내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나이스. 뭐라고? 다음 주 뒤졌다고? 과연 그럴까? 좋습니다.